야, 아이. 갑자기 또 마이크를 또 채우십니까? 지금 비가 좀 내리고 있고요. 비가 내리는데 바람이 날 때려. 지금 이런 날씨에 드론을 날릴 수 있나 걱정이 좀 됩니다. 우선 가게장님 그 낚시하는 거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조금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날씨에 비행을 하는 거는 좀 낚싯줄이 풀업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아직 못하고 있고요. 비가 온다는 예보 때문에 여기 낚시터에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있는 곳에 한 분 있고 저쪽에도 한 둘, 네 명 정도 있고 저 건너편에 또 한 분 정도 있고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 있는 상태예요. 바늘 어디 있어요, 바늘? 바늘? 예. 요 통. 그 커다란 바늘, 이렇게. 눈을, 완전 커다란 바늘. 눈을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 그 참치 잡는 데니까요, 참치. 아, 눈을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 고등어. 와. 고기. 이거. 와, 미치겠다. 네, 참치 잡아야지. 이 정도면 내가 참치 잡는 거 아니에요? 참치. 안녕하세요, 바라더입니다. 오늘 공평왕에 바람이 매우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 테스트를 보았습니다. 에어3가 메이3보다 조금 더 힘이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바람 저항력 또한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람을 이기는 게 메이3나 에어3나 같이 12Mps로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바람 굉장히 바람이 심한데 이때 한번 비행을 해볼게요. 비도 살짝 오고 있는데 저번에 비 오는 날 비행을 해봐가지고 이런 비에는 괜찮다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냥 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바람이 심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볼게요. 노멀 모드고요. 이륙 될까 모르겠네요. 우선 바로 뒤로 밀어갑니다. 비행 자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호버링은 가능해요. 지금 드론이 매우 매우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 바깥쪽으로 가는 게 사실 두렵거든요. 제가 드론을 비행할 때 기준으로 잡는 게 무엇이냐, 모자가 날아갈 정도면은 비행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은 모자가 날아갈 정도의 바람이고요. 이런 정도 바람에서도 잘 버티고 서 있습니다. 영상 또한 매우 안전하게 잘 있고요. 움직임은 가능하지만 이제 호버링 되는 거 봤으니까 한 바퀴 돌려볼게요. 드론이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이 상태에서 한번 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돌아봅시다. 드론이 완전 기울어져 있어요 지금. 와우, 엄청납니다 지금. 드론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람에서도 POI가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POI 바람을 이기고 POI가 되는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람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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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한 상태고 저런 상태로 비행하고 있어요.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에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 불어오는 쪽으로 가니까 완전히 기울어졌어요 드론이. 그런데도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POI는 속도를 올려볼게요. POI 속도를 올리면은 이제 빠르게 돌거든요. 힘있게 빠르게 돌아집니다. 강풍경보 같은 건 안 뜨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뒤집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심한 바람인데 잘 나르고 있어요. POI 잘 되고 있습니다. 세배중 카메라로 바꿨고요. 여기에서 조금 각도를 내린 다음에 POI를 돌려보겠습니다. 각도를 좀 내리고 POI를 돌리면은 그림이 멋있습니다.
And it's not coming back. Don't tell. 네, 이렇게 윈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바람이 심한 날에도 비행이 가능하고요. 비행하시는데 바람에 떠밀려 가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런 바람까지는 비행을 하셔도 된다는 거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비바람이 많은 날인데도 이렇게 비행할 수 있다는 거는 저만 할 테니까 여러분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애가 되게 많이 힘들어해서. 아무튼 에어3에 관심 있거나 에어3를 구입하셨거나 에어3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만족스럽게 비행이 됐고. 이 제품은 이상 없으시. 제자라고 다들 좀 나아진 것 같아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